마반냐 바람이에.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불광 형제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종이 직접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살짝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광사와 모든 불광인의 복덕이자 등불, 아름다운 주지, 동영스님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건강하시고 불광사와 불광인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곁으로 먼저 간 저의 도반이 사랑했으며 사랑하고 있으며 세세생생 사랑할 불광사의 한 귀퉁이라도 맑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지 동영스님께서 건강하고 불광사의 화합을 이루시어 모든 불광인과 함께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지를 보내신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시겠죠? 네.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호흡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런 호흡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 호흡 의지는 어디서 왔느냐? 불광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불광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인도 영화, 지난번에 이풍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블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BLACK, 블랙. 검정이란 뜻이에요. 그 제목이 된 이유는 뭐냐면 눈이 먼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세상이 그냥 블랙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블랙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어떻게 해도 모든 것은 블랙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블랙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이 돼보지 않으셨다면 이 마음을 모르시겠죠?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는 진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분이 보기에는 세상이 블랙이다 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목이 블랙이 된 겁니다. 이 주인공은 주인공 이름은 미셸 맥날리. 그냥 미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셸입니다. 이 미셸이라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두 가지 장애를 타고났어요. 우리 감각기관이 몇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여섯 가지라고 하잖아요. 안이비 설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안은 시각이고 이는 청각이고
아니 비, 비는 후각이고 설, 설은 미각이고 신, 신은 촉각이고 위는 무슨 각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의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이 아이가에게 없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시각이고 두 번째로는 청각이에요. 시력과 청력이 없어요. 그 시력과 청력이 없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요, 시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엄마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시절이 기억나진 않으시죠? 우리들이 모두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을 배웠습니다. 엄마한테서 배웠어요.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엄마를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청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 엄마가 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보통 어떤 말이, 뭐예요? 엄마예요. 근데 엄마라는 말, 세계적으로 엄마라는 말이 다 비슷합니다. 영어로는 맘인가요? 맘이죠. 인도 말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거기도 거의 맘에 가까워요. 여기, 아라비아요. 여기, 그쪽도 비슷하더라고요. 아랍어도 비슷하더라고요. 엄마, 맘마, 다 여기에서, 마, 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맘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발음하기 편한 발음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이는 엄마에게서 말을 배우지는 못해요. 엄마에게서 뭔가 행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은 사실상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할 A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하니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죠. 먹고 싶은 욕구 당연히 있고 쉬고 싶은 욕구 또 뭐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지 못하고 이런 것에는 엄청나게 때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져야 할 A 범절 은근히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배워옵니다. 그걸 잘 못 느끼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을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엄마한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일체 배우지 못하고 그냥 본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밥을 자기 멋대로 먹지 못하면은 그냥 때릴 수 있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심나라고 인도의 저 북부 지방에 도시가 있어요. 그 심나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인도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델리가 너무 더우니까 북부에도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여름 수도로 만들었어요. 여름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심나예요. 심나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히말라야 자락이에요. 고산지, 전체적으로 고산지대입니다. 그 이 도시의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이 도시는 산 위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로 기차가 올라갑니다. 근데 산 위로 기차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차가 오르막길을 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기차가 오르막길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인 기차로는 안 되죠. 일반적인 기차는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는 이런 기차의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한번 올라갈 때마다 이게 그냥 올라가 쭉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정시키면서 올라갑니다. 착착착 올라가요.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용어가 있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인가 뭔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철도가 있다, 기차가 있다라는 걸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라예요. 신라가 상당히 재밌는 곳입니다.
이 심나에 살고 있어요. 완전히 그쪽은 실질적으로 약간 도시가 영국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국식 신식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집도 바로 영국식으로 지은 대저택입니다. 대저택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부유한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집안에 하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기업체의 직원처럼 많아요. 어쨌든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문제는 바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교육시켜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런 어디 시설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 아이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아이가 불쌍하기도 해서 보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계속 가정교사를 부르는 거예요. 개인교사를 부릅니다. 개인교사를 부르는데 개인교사가 와서 교육시키다가 얼마 안 했다가 다 떠나버려요. 도저히 이 아이는 제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도에 아주 그런 아이들을 잘 기른다고 소문이 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사하이 선생님이었어요. 사하이. 사하이라는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을 초빙을 합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그래서 이 집 미셸의 집으로 옵니다. 미셸의 집으로 와서 사하이 선생님이 곰곰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뭘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 빛을 주고 소리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소리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의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말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사하이 선생님은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아이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억지로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선천적으로 멀어 있는데 억지로 들리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하이 선생님이 쓴 방법이 뭐냐? 이 아이는 시각, 청각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감각기관은 뭐가 있어요? 후각이 있고, 아니 미서신이니까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죠. 근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후각이라든가 미각을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생각한 것이 바로 촉각입니다. 촉각을 이용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 의사소통만 된다면은 어떻게든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말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교육시킬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사람이 될 수 있게 사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촉각이에요. 촉각. 그래서 시각도 청각도 촉각으로 변환해서 이 아이에게 전달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바로 언어를 가르치는데 언어의 본성이 뭡니까? 언어의 본성 뭐냐? 언어의 본성이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동물, 짐승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자식에게 전달할 때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행동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요. 그런데 미셸에게는 그게 안 되잖아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도 안 되고 말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으로 안 되니까 촉각으로 변환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는데 언어가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있잖아요. 인간의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자면 물을 가르칠 때는 물을 아이한테 만지게 하면서 선생님이 워터라고 발음합니다. 워터라고 발음할 때 이 아이의 손가락을 선생님의 입에 댑니다.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입에서 워터를 발음할 때 떨림이 있겠죠. 그 떨림을 얘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빨리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 사과의 선생님의 특징, 제가 한번 일침기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의 특징은 뭐냐? 될 때까지 한다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분이 늘 성공해왔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하니까, 성공 안 하면 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죽어버리지 않는 한, 성공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또 하고 반복하고 했기 때문에 100%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아,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능률이 안 올라요. 하고 떠나버리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는다. 한 번 해서 절대 될 리가 없죠. 우리 말로 해도 우리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은 횟수로 들은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못 느끼는 것이죠, 본인은. 수없이 들었지만, 엄마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지만, 바로 엄마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엄마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사와이 선생님은 계속 반복한 거예요. 엄마를 다 손으로 만지게 하면서, 맘마라고 하고, 아빠를 만지게 하면 그럼 파파 이런 계속 반복합니다. 꽃을 만지면 그럼 플라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도 이게 진전이 안 돼. 계속 날마다 때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아버지가 짜증을 내면서 이 아이 제발 시설로 보냅시다. 이 아이 때문에 하루도 우리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 시설로 보내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삽시다 라고 엄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사위 선생님이 펄펄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럼 이 아이가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어떻게 1, 2년 해보고 안 된다고 벌써 포기하느냐. 말도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날따라 더 짜증이 나가지고 밥을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난 손으로 퍼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이제 하나씩 숟가락을 쥐어주고 숟가락을 쥐어주면서 또 뭐 밥을 숟가락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옆에 있는 물이 마침 옆에 그릇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선생님한테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네가 나에게 물을 끼얹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가르쳐주마 하고는 이 아이를 안고 들고 가서는 거기가 수각이라고 합니까? 그 집은 마당에 큰 물탱크 같은 게 있어요. 수각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저장을 했다가 물을 예, 수도꼭지로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그 안에다 빠뜨렸는데 그 안에 빠뜨려 버렸더니 아이가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속에 풍덩 들어가니까 아 이게 바로 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물을 발음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워터잖아요. 워터라는 발음은 못하고 워라고 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 비슷하게 한 거예요. 손가락에 떨림으로부터 떨림으로 자기에게 전해졌던 그것을 그대로 흉내 내보니까 그게 워였어요. 워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오늘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물속에서 꺼내서 옆에 화단으로 갑니다. 화단으로 가서 꽃을 만지게 합니다. 꽃을 만지게 했더니 꽃을 만지면서는 푸라고 합니다. 푸가 뭔지 아시죠? 플라워. 플라워의 첫 발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엄마가 이렇게 와서 엄마도 와서 이제 놀래서 와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얼굴을 딱 만지게 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만지게 했더니 마라고 합니다. 마. 마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을 딱 만지게 했더니 티라고 합니다. 티처의 티예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관계를 알리는 것이었구나. 저도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말은 무엇이냐. 의사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의 본질은 뭐냐. 관계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말을 배웠다는 것은 관계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실 뭐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전달 안 돼요. 뭐 해도, 뿌라고 해도 사람들은 꽃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은 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늘 밥을 제공해주고, 나에게 가장 친절하게 해주는 분은 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알게 된 출발이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의 출발이에요. 관계를 이해했다는 것. 아, 언어라는 것이 본질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그때 느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신 후에 어느 날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도하셨을 때 율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율장에는 초야의 영기법의 순관과 역관을 관하셨다. 관찰하시고 중야에도 영기법의 순관과 역관, 12영기의 순관과 역관을 관찰하시고 후야에도 영기법의 순관과 역관을 관찰하셨다고 나옵니다. 네, 주석세에 보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더 깨달은 것은 육신통이고 또 그 외에 사성제 팔동도도 사유하셨다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주석세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 율장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초야, 중야, 후야의 연기법을 순간과 역관으로 사유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연기법이라는 게 뭡니까? 연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중요한 발견입니다. 연기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했다.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기법은 그게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데 어떤 인과 연,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모여서 생성이 되고 생성되어서는 유지되고 변화되고 마지막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다시 조건이 또 이루어지면, 조건을 만나면 다시 생성된다. 이게 연기법 아닙니까? 이 연기법을 가만히 보면 어떤 존재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란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 언어라는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꼭 발음을 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엄마고 이분은 아빠고 이분은 내 친구고 이분은 선생님이고 아 여기는 내 언니고 그래서 이들과는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도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미셸의 깨달음 아주 소박한 깨달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 또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깨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은근히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었어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아이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바로 관계였다 라는 거예요. 관계였다. 그래서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실제로 이 아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끝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보지 못했어요. 평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는 뭘로 하느냐? 점자로 공부합니다. 점자로 이 글자는 뭐고 뭐 글자는 어떤 글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점자를 근데 보통 시각 청각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아이는 두 가지가 다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알려주는데도 모두 이 선생님의 촉각의 떨림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점차로 다 책을 읽고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이 아이가 나름대로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항상 이 아이에게는 사하이 선생님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까지 들어갑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요. 대학에 진학할 때는 이 사하이 선생님이 약간 욕심을 내요. 이 아이가 진짜 앞으로 사회의 일꾼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그냥 특수학교에 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 학교. 일반 대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심나에 있는 교육 중에서 가장, 심나에서 가장 큰 대학, 대표적인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다 모든 것을 점자로 해야 돼요. 점자로 전달하는 것도 전달 방식이 그렇죠. 저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이 선생님이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하면 이 아이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입력을 해요. 그걸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에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학교에서 그건 허락해 줘요. 이 아이의 시험지는 모두 점자로 내도 된다 라고 얘기해요. 점자 타자기가 있더라고요. 점자 타자기 있다는 거 아세요? 점자를 타자를 치면 돼요. 그래서 점자로 타자를 쳐서 답안지를 시간 안에 내서 합격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시험에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학교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아이는 손으로 쓰잖아요. 빨리빨리. 인도의 시험은 대부분이 이게 주관식입니다. 논술형이에요. 쉽게 쓰는데 그걸 시간 안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점자로 치다 보니까 점자로 하나하나 선생님이 문제를 알려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점자로 타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안에 쓰지를 못해요. 몇 문제 쓰지 못하고 또는
다 쓰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다 답안지 제출하세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졸업을 못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4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끝내 끝까지. 사회 선생님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 이 아이가 가는 길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 다 옆에 전달을 해줘야 돼.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 올 것 같아요. 웬만하면 보살 정신으로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어엿한 사회인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1년간을 다녀서, 사실은 사회 선생님이 11년 동안 그걸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11년 만에 졸업해요. 근데 이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사회 선생님에게 문제가 생겨요. 사회 선생님이 알츠하이머 부르기 시작됐던가? 어쨌든 이 사회 선생님도 이상한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의 장애가 점점 오더니, 아니, 몸의 장애가 아니라 언어 장애가 오더니, 언어 장애도 와요. 언어 장애도 오고, 기억이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기억이 없어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돼요. 그런 병이 서서히 옵니다. 그게 오기 시작하면서, 사회 선생님이, 아, 미셸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미셸에게 이야기하면은 미셸이 절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살짝 도망칩니다. 미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어떤 사회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미셸은 나중에 졸업이 돼요. 나중에 시험만 남았기 때문에. 시험만 어떻게든 타이핑으로 해주면 되고, 어떻게든 그걸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 그 사람도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어쨌든 졸업을 하고, 사회의 그 신라에 있는 복지단체에서 그런 장애인을 위한 사업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엿한 사회의 일꾼이 돼요. 어떤 사회의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본인도 장애인이 돼가지고 어딘가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사회 선생님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미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이 그 사회 선생님을 찾아가요. 사회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정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저의 눈과 귀가 되어주셨는데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의 세계도 저와 마찬가지로 블랙이 되어버리셨으니 이제는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가장 먼저 가르친 단어 뭐겠어요? 마음이요? 워터였어요. 미셸이 맨 먼저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워였으니까 선생님하고 둘이서 워를 계속 연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화는 끝나요. 어떤 이 영화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은 문제의 본질을 뭘로 봤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 많은 경우에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해서예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사성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성계의 고성계는 뭐냐면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는 거예요. 고성계,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번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고성계라고 한 겁니다. 고성계라고 했어요. 그럼 그 고의 원인은 뭘까? 살펴보니 원인이 어떤 것이든 다 원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고의 원인은 집착이었더라. 집착이었더라.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미셸의 원인은 뭐였죠?
미셸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원인은 뭐예요? 여기서도 대부분이 대답을 잘못하더라고요. 또 똑같이 이번에도 또 미셸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원인은 뭐였느냐? 다들 다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촉각, 다른 감각기관, 두 가지가 없어도 다른 세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세 가지 감각기관으로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면은 세 가지 감각기관이 있지. 그걸 보니까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네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 해전 마지막 전투를 하기 전에 배가 몇 척밖에 없었어요? 12척밖에 없었어요. 12척밖에 없을 때, 그때 임금님께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미셸에게는 아직 세 가지 감각기관이 남아 있사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감각기관으로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하이 선생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멸성제이잖아요. 멸성제는 뭐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막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가져요. 못 가졌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좀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암 환자가 왔어요. 암 환자가 오면 우리 진단을 다 내려보잖아요. 진단을 내려보니까 이분은 췌장암 4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원인까지가 파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분을 치료해서 나을 수 있겠느냐. 이걸 판단해 보는 거죠.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어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래도 해볼 방법이 있습니다. 4기이지만 그래도 항암치료를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멸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성제를 실현하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도성제에서 마지막에 그럼 항암치료를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번째 현대의학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 같은 분들이 가끔 저기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쐬면서 아주 청정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 산사에 들어가서 요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산사에 들어가서 요양하는 것이 이때는 도성제가 되는 거예요. 도성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성제를 실천합니다. 어떤 걸 실천했죠? 바로 촉각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촉각을 이용한 방법. 뭘 사용할 때? 그냥도 아니죠. 끈질기게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분이 목표로 한 바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마지막 대학까지 보내서 진짜 사회의 일꾼이 되게 하겠다. 그런 목표의식이었죠? 그 목표에 결국 도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마지막 그렇게 실천하는 방법. 그게 바로 도성제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 다시 말해, 이게 바로 도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이의 입각에서 우리 불광 문제의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불광 사태는 이 미셸의 문제보다도 더 복잡하고 헷갈려요. 우리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성제, 불광의 고성제.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믿습니다. 우리 불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큰 스님 옛날 법문 한 번씩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 법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 이 우리 초창기에 이 불사를 진행하는데 진행하는데 건축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비가 안 나와서 그때 경험해 보신 분 같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건축비가 안 나왔대요. 건축비가 안 나와서 아 여기서 불사를 중단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아 불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불사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시고는 그냥 기도에만 열중을 하시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사금을 내시겠다는 분도 나오셨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큰 스님의 특징은 또 당신들 불사금 내시세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특징이셨죠? 직접적으로 절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뭐 아 우리 불자들이 다들 가난해서 못 내면 그냥 여기까지 하지 뭐 라고 하신 분이 우리 큰 스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냥 기도하셨더니 불사가 저절로 되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 불사라는 거 부처님 일이라는 것은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가피로 부처님께서 당신의 원을 세우셨으니까 이 세상 중생들이 모두 안락해질 때까지 가르침을 펼치시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셨으니까 그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펼치시려고 한다면 거기에 뜻을 함께 보태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 보태주신다는 게 바로 가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불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사성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봐야 됩니다. 제가 불광 화합을 위한 1080일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도 그렇게 제가 썼어요. 문제의 본질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것. 특히 우리 문도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봤거든요. 우리 문도들만 화합할 수 있다.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사 우리 문도들이 다 화합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질이 다른 데가 있다면 문도들이 화합하기만 하면 물론 화합하면 분명히 앞당겨지긴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봤어요. 이 부분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불광 문제의 본질이 바로 불광 법회가 실질적으로 불광 법회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큰 스님 또는 외주 법주 스님과 함께하는 그냥 공동체라고 할까요? 저희 신행단체라고 봐야 돼요. 신행 공동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신행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불광 법회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신행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불광법회가 이 불광사를 창간했고 불광법회가 불광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온 공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문에 좀 이상한 글귀가 있어요.
불광사는 불광사 명의의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족 법회장님이 저에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불광사 명의의 행사를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의 주장은 그건 것 같아요. 불광법회에서 명등회의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광사 명의, 그래서 오타가 아닌가. 불광법회 명의가 명의의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실수로 불광사 명의의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의 본질은 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상위 기관이고, 불광법회가 실질적으로 불광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고수한다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그냥 화합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저는 화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도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문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이 바로 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상위기관이어서 불광법회가 운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건 우리 큰 스님의 뜻하고 너무 다른 것이잖아요. 너무 다른 것이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면 우리 불광문도들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이건 해결이 쉽지 않죠. 뭔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주장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심지어는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듯이 저쪽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글을 쓸 때까지도 본질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썼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불광법회라는 현재로서는 불광법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시작될 때의 그 모습의 신행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의견에 쫓아간다면 그게 해결의 방법이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승가가 중심이 된 신행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우리 불광의 모습이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성계, 도성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합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더 연구하고 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문도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냐? 저는 문도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문도를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1080일 기도를 시작할 때 3대부터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3대를 올렸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문도들이 화합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가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살펴보고 다시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고집멸도를 다시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특히 후보법회에 오신 분들은 단순한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숫자가 적어도 저는 여기에 후보법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일당 10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후보법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불광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우리 불광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 이걸 꼼꼼히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성제의 입각에서 한번 꼼꼼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토론도 하고, 어? 그래서 마지막, 그, 여기, 보호침 열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도성제를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 불광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시 한 편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돈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요, 남에게 물어서 될 일도 아니라네. 빛이 비추는 곳을 돌이켜 비추어 보아 겉밖의 몸을 알아야 할 것이네. 네, 돈은 마음 밖에서 얻을 것이 아니래요. 마음 밖에서 얻을 것이 아니고요. 남에게 물어서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물어서 쉽게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도라는 것, 진정한 깨달음은 반드시 자기가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만혜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남에게 물어서 금방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본인이 숙고해서 찾아내라. 본인이 숙고해서 찾아낸 것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지만 남이 알려준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도라는 것, 우리가 성도 할 때 그 도는 그냥 남이 알려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결국에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죠. 빛이 비추는 것을 돌이켜 비추어 보아. 이걸 내자로 뭐라고도 하죠? 회광반자라고 하잖아요. 회광반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광반주. 회광반주. 빛이 비추는 것을 비추어 보아. 불광이란 말도 사실 그런 거예요. 불광 부처님의 빛을 우리가 돌이켜서 내 마음에, 내 몸과 마음에,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여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광이란 마음의 말의 뜻입니다. 겉밖의 몸. 겉밖의 몸은 시간밖에, 뜻대로 이야기한다면 시간밖의 몸이지만 바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야 할 것이네. 라는 선시를 한편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모님.